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차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VT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가지 기업 가운데서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시고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한신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를 전문 제조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 좀 납품을 하면서 원자력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소형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과거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전 관련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가 지난주에 좀 발표를 했을 때 올해 3조 3천억 원어치의 원전 일감에 대한 공급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얘기가 나오는 뭐 서전기전이라든가 뭐 조선엔더빌리티 같은 그런 종목들 역시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정부 자체에서 원전에 대한 신규 원전도 그렇고요. 기존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함께 좀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에는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인 상태인데요. 오히려 좀 이 자리를 이용해서 좀 조정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가 5,560원인데 그 자리 이하권서부터 5일선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단발성 시세 또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6,1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95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 현대차.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저 PPI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고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린 바로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이슈를 살펴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좀 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브라질에도 1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지속적인 좀 투자가 좀 증가하면서 매출 파이에 대한 증가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글로벌 탑고 안에도 들으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된 것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번 주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한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에 더불어 수급과 동조하는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시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만 원 이하권을 좀 잡아드렸습니다만
뭐 바운더리를 좀 넓게 잡으셔가지고 그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 목표가는 27만 5천 원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롯데입니다. 이 종목 역시 현대차 그룹에 들어있는 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방산 철도 플랜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현대로템 역시 목요일 날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음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출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방산 쪽에 대한 수출의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좀 돌파가 이루어지고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선이 좀 돌파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좀 그거에 비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종가 관리가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자를 이용해서 32,500원 이하권에서는 좀 신규 공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